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TV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나쁜 실수는 없다랑은 다르게 신디사이저 튜토리얼 과정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디사이저 리뷰들을 저희가 쭉 찍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신디사이저 강의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디사이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리뷰를 하면서 오실레이터가 뭐고 필터가 뭐고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사실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을 할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린지 전혀 감이 없이 그냥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계속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쭉 따라오시면은 기본적인 신디사이저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은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거의 신디사이저 튜토리얼들은 거의 영어로 되어 있는 해외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로 된, 한국말로 된 콘텐츠를 제작을 예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로 배우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릴 이 신디사이저의 방식은 Subtractive라고 하는 방식의 신디사이저예요. Subtractive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되게 배음이 많은 파형을 우선 만들어 놓고 프리퀀시를 필터링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무브 신디사이저, 코르그라든지 롤랜드, 야마하 거의 대부분의 신디사이저가 이 Subtractive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디사이저 방식들도 되게 많아요. 웨이브 테이블도 있고 그래놀러 신디시스, 에디티브 피지컬 모델링 등등의 아주 많은 신디사이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접근하기 쉬운 이 Subtractive를 뮤지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가장 사랑받는 신디사이저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파형이 만들어져요. 파형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지고 파형의 빠르게 따라서 피치가 달라지는 형식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런 파형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지금은 Sawtooth Wave라고 하는 웨이브폼을 틀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파형을 한번 꽂아볼게요. 사각파, 스퀘어 웨이브라고 불러요. 얘랑 얘는 소리가 다르죠. 네, 그리고 다른 파형, 트라이앵글 웨이브, 네, 삼각파라고 불리는 파형이에요. 이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소리가 나고 있죠. 네, 이 모양이 지금 파형입니다. 웨이브 폼이고요. 이 진동의 모양, 파동의 모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형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볼티지를 얘기를 합니다. 전압이죠. 전압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빠르게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 모양으로. 이 파형을 보시면 소투스 웨이브, 네, 이렇게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하는 파형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모양대로 스피커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파형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네, 이건 소투스 웨이브, 톱니파라고 우리말로 불리고요. 스퀘어 웨이브, 네, 사각파라고 불리고, 얘는 삼각파, 트라이앵글 웨이브라고 불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인 웨이브라고 불립니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빼먹은 파형이 하나 있는데요. 스퀘어 웨이브에서 변형된 파형이에요. 이게 사각파예요. 지금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각파로 만들어지기는 좀 힘들고요. 약간은 왜곡이 있는 사각파입니다. 여기서 PW라고 하는 애를 돌려볼게요. 사각파의 위에 올라온 애랑 밑에 내려온 애가 길이가 점점 달라지죠. 네, 그리고는 너무 짧아져서 아예 소리가 안 나게 되는 지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노브 하나로 이 폭을 예,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이 노브를 펄스 위스를 조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펄스의 위스 폭이죠. 폭. 펄스 폭을 조절하는 노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실레이터에서는 이 파형의 빠르기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파형을 느리게 진동시키면 이렇게 피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파형을 빨리 진동시키면 이렇게 점점 파형이 빨리 진동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파형이 빨리 진동될수록 피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파형의 빠르기를 프리퀀시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퀀시가 빨라질수록 피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파형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파형의 빠르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마다 이 오실레이터가 하나 있는 애도 있고요. 두 개 있는 애도 있고 세 개 있는 애도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막 메두사라고 하는 애는 뭐 여섯 개 달려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디사이저마다 오실레이터 개수가 다 다르고요.
특성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뭐 선택하실 때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오실레이터가 몇 개 있는지 눈여겨보시면서 예,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